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읽어드릴 작품은 재밌으면서도 좀 짜증이 나고 조금 화도 나게 하고 또 그러면서 결말을 되게 궁금하게 만드는 소설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윤영수 작가의 단편 소설 광고맨 강과 그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광고맨 강이란 광고 일을 하는 사람 강씨를 말하는데요. 광고맨 강과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보면 볼수록 재미있는 사람들입니다. 조금은 괴짜 같은 가족이거든요. 그 가족에게 어느 날 일이 생기는데요. 그 일은 알게 되면 알수록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되어갑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하시죠? 자, 그럼 저와 같이 소설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제 작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광고맨 강과 그의 사랑하는 아들 윤영수. 학교에서 돌아와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는데 경비 아저씨가 내 팔을 잡았다. 글쎄, 아저씨랑 나랑은 안 돼요. 누가 우리를 이해해 주겠어요? 나는 고개를 외로 꼬며 구슬프게 말했다. 경비 아저씨가 머리를 쥐어박았다. 장난 좀 그만 쳐라, 조그만 놈이. 못하는 말이 없어. 할머니가 기다리신단 말이여. 나는 아저씨를 올려다보았다. 누구 할머니요? 내 할머니지 임마. 아무러면 내 할머니가 널 기다리겠냐? 이상한 일이었다. 친할머니는 친할아버지와 함께 옛날에 돌아가셨고 외할머니는 외할아버지와 함께 캐나다에 계셔야 옳았다. 울긋불긋한 치마의 할머니가 화단 벤치에서 일어나 양팔을 벌리고 내게 걸어오는 동안 나는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었다. 내가 희명이 아들이란 말이냐? 할미다. 내 할미야. 어디 보자.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나를 부둥켜 안았다. 나는 오른팔을 겨우 빼내어 단축키를 눌렀다. 안녕, 사랑하는 아들. 휴대폰에서 아빠의 경쾌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할머니 품에 안겨 있어요. 오, 광고맨 아들다워. 상식을 깨뜨리는 발상. 좋아, 좋아. 발상이 아니라 다큐예요. 할머니가 내 몸을 더듬고 있어요. 어느 할머니? 엄마의 엄마? 아니요. 아빠의 엄마요. 어깨와 팔다리를 만지던 할머니가 내 턱을 번쩍 치켜들었다. 똑같구나. 우리 희명이를 판에 박았구나. 그래도 턱이랑 입은 할아버지다. 여보세요? 아들, 아들. 아빠에게 더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린 모양이었다. 할머니는 무슨 할머니야? 그리고 너랑 내가 어떻게 닮을 수 있냐? 안 그래? 어디야? 집이야? 집에 들여놓은 거야? 흥분하지 마세요. 경비실 앞이에요. 집에 들여놓으면 안 돼. 그 할머니 앞세워 떼도둑 들어온다. 아들, 아빠가 지금 갈까? 제가 알아서 해요. 경비 아저씨도 옆에 있고요. 그래? 경비 바꿔. 여보세요? 경비 아저씨가 굽슬대기 시작했다. 아니요, 아니죠. 저는 모르죠. 사장님 성함을... 그럼요. 다시는 책임져야죠. 경비 아저씨가 이윽고 휴대폰을 넘겨주었다. 더운 모양이었다. 자신의 멱살을 잡아 들썩거리며 몸의 땀을 말리는 시늉을 했다. 교복 자락을 할머니의 손에서 빼낸 후 가볍게 계단을 밟았다. 층계참을 도는데 할머니의 윗옷을 움켜잡은 경비 아저씨가 보였다. 3층의 우리 집 현관을 따고 들어가 문을 잠갔다. 어깨에 메었던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현관 벨이 울렸다. 물론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문 밖이 소란했다. 누가 뭐래도
강희명이는 내 아들이여. 내 배 아파 낳은 내 아들이여. 희명아, 애미다. 어째서 내가 나를 모른다고 하냐? 진정하시라니까요. 제가 알아봐 드린다니까요. 경비 아저씨가 문을 두드렸다. 학생, 훈이 학생, 혹시 고모 이름 알아? 강명순 씨 맞아? 아무래도 할머니 얘기가... 지금 아빠한테서 또 전화 왔거든요. 아저씨, 관리사무소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나는 현관문을 향해 큰 소리로 되받았다. 이 할망구가 대체 무슨 헛소리여? 누구 신세를 말아먹으려고 이리여? 경비 아저씨의 목소리가 나보다 더 컸다. 주방에 들어가서 아침 설거지를 시작했다. 강순명, 강희명 씨 여동생치고는 그럴듯한 이름이었다. 그러고 보니 아빠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아빠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여동생이 먼저 결혼하여 미국으로 건너갔다고 했다. 그러나 아빠 입에서 여동생의 이름이 불려진 적은 없었다. 이름이란 건 불러주지 않으면 사라지기 마련이다. 심지훈이라는 내 이름도 최지훈이라는 이름도 멀리 멀리 사라져버렸다. 현재의 아빠 엄마를 만나기 전에 나는 한 번 더 입양된 적이 있었다. 첫 번째 입양되었을 때의 내 이름이 심지훈이었다. 6살 때 고아원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나는 내가 심지훈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고아원 원장님이 다행히도 나를 알아보았다. 너는 심지훈이 아니라 최지훈이다. 적당히 머리가 벗겨진 원장님의 말에 따르면 나는 갓난아이 때 강보에 쌓여 고아원 앞에 버려졌다. 하늘색의 강보와 그 속에 들었던 꼬깃꼬깃한 편지가 고아원 캐비넷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최지훈이라는 이름과 생일과 형편이 되면 꼭 찾으러 오겠노라는 편지 글씨가 꽤 점잖았다고 했다. 너는 운이 좋아. 이름과 나이가 확실하잖니. 부모가 너를 찾을 희망도 있고. 식판에 남긴 밥을 보고 무슨 말인가 주유를 주려던 주방 아줌마도 다음 순간 고개를 갸웃거렸다. 네가 또랑또랑한 눈은 그대로구나. 떠나면서 그렇게 슬프게 울어젖히더니. 그런데 왜 돌아왔니? 돈이 없어서 나를 키울 수가 없대요. 동생이 생겼거든요. 엄마 배가 불룩해요. 주방 아줌마가 더 이상 따질 것도 없다는 듯 음식 쓰레기통을 가리켰다. 아이 없는 여자가 남의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들어선다잖니. 그래도 너는 운이 좋구나. 4년이나 버티었으니. 운이 좋다고 말해준다 해서 진짜로 운이 좋은 애가 되는 것은 아닐 터였다. 부모에게서 버림받아 고아원에서 지내는 아이가 운이 좋다면 친부모 밑에서 자라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운이 좋다 못해 일찌감치 세상 떠서 천당문이라도 두드리고 있어야 옳았다. 하지만 지금의 아빠 엄마를 만나 강지훈이 된 이후로 나는 내가 진짜로 운이 좋은 아이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강지훈의 생활이 마음에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를 고아원으로 돌려보낸 몰인정한 심지훈의 아빠 엄마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로 했다. 현재의 아빠 엄마가 수많은 고아원생들 중에서 나를 고른 기준이 밥 먹는 모습이 품위 있어 보여서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순전히 신경질쟁이 심지훈 엄마의 공이라 할 수 있다. 밥 먹을 때 후루룩 소리를 낸다거나 숟가락과 젓가락을 한꺼번에 쥐는 것을 심지훈의 엄마는 무척 싫어했다. 무심코 음식에 입을 가까이 대면 개돼지처럼 먹는다며 질색하곤 했다. 그때로서는 엄마의 신경질을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고아원에 돌아와 보니 아이들이 대부분 개돼지처럼 먹고 있었다. 음식을 올려 입에 넣는 것이 아니라 입을 내려 음식 그릇에 대는 식이었다. 심지훈의 아빠 엄마는 비디오 가게를 했다. 아빠나 엄마나 말수도 없고 까다로운 사람들이라
다른 집에 태어났더라면 하고 바랐었는데 막상 너는 우리 친자식이 아니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그 말이 진실이 아니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랐는지 모른다. 오늘 저녁 메뉴는 스파게티다. 국수와 토마토, 치즈들이 냉장고에 다 있으니 그럴듯한 스파게티를 끓여 먹을 수 있다. 학교가 끝난 후 반 친구들은 하나이의 생일을 축하해주러 스파게티 집으로 몰려갔다. 물론 나는 빠졌다.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한 돈도 아깝지만 친구의 생일에 참석하고 나면 내 생일 파티도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생일 파티를 할 수는 없다. 내가 원한다면 기분파 아빠 강희명과 멋진 엄마 신혜수는 기꺼이 파티를 열어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것까지 신세를 지고 싶지는 않다. 이 집에 온 때가 초등학교 4학년 가을이었으니 벌써 네 번의 생일이 지나갔다. 그동안 아빠 엄마는 내 생일을 한 번도 기억하지 못했다. 내 생일을 크리스마스 때 확인하고는 아빠는 생일을 크리스마스로 하는 게 어때? 어차피 정확하지 않잖아? 라고 말했고 엄마는 미안해. 내년부터는 잊지 않을게. 라고 말했다. 올해 3월이 돌아왔을 때에도 엄마는 내 생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뭐 생일이라는 것도 이름이나 마찬가지로 별게 아니다. 기억해 주지 않으면 큰일 나는 생일이 있는가 하면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주위 사람뿐 아니라 본인에게조차 낯설고 귀찮기만 한 경우도 있는 것이다. 어쨌거나 나는 이제 강지훈이다. 대학생이 되면 내 이름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나는 현재 광고맨 강희명의 사랑하는 아들 강지훈이다. 아빠 엄마는 자신들의 결혼 10주년을 맞아 초등학교 4학년인 나를 입양하면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라는 단서를 붙였다. 우리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어. 우리 자식이 이 험한 세상에서 이리저리 부대낄 것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거든. 하지만 자식을 하나쯤은 둬봐야 할 것 같아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야. 사람의 인연을 죽을 때까지 이어간다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꼬질꼬질하고 눅눅한 고아원의 방. 험한 욕지거리에 툭하면 주먹을 휘두르는 원생들을 피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하거나 불리한 조건이었더라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는 안 돼. 몸이 약하거나 선천적인 병이 있어도 곤란하지. 부끄럽지 않은 외모에 성격도 좋은 아이. 물론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가 티 없이 밝기는 힘들겠지만 10살 정도 된 아이 중에서 고르기로 했어. 애완견 한 마리를 살 때도 그렇잖니? 갓 낳은 것을 사면 그놈이 잘 클지 알 수가 없지. 잘생긴 얼굴에 건강한 녀석, 센스도 있고 말이야. 이 집의 일원이 되면서 나는 아빠 엄마의 선택이 옳았음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학교 성적이야 원래도 나쁜 편은 아니었지만 나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반에서 1, 2등의 성적을 유지하면서 선생님이나 이웃사람들의 입을 통해 내 칭찬이 아빠 엄마에게 흘러들어가도록 애썼다. 아빠 엄마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수시로 파악해서 원하는 물건을 대령했다. 그들의 분위기에 맞춰 명랑하고 쾌활하게 움직였다. 헛수고란 없는 법이다. 4년이 지난 지금 나는 광고맨 강희명과 큐레이터 신혜수의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아들이 되었다. 사실 아빠, 엄마가 거실에서 뒹굴며 장난치는 것을 보면 애완견은 내가 아니라 그들임을 금방 알게 된다. 웃을 때는 배를 잡고 웃어대고 화날 때는 미친 듯이 화를 내고 어리광을 떨 때에는 정말 유치하게 바닥에 발랑 드러누워 팔다리를 휘저어댄다. 아빠, 엄마는 동물적인 욕구까지도 감추지 않는다. 내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껴안고 긴 키스를 하는가 하면 집에서는 기분이 나지 않는다며 한밤중에 서로 껴안고 밖으로 나서기도 한다. 내가 못 살아. 외박이나 가출 같은 건 사춘기인 내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불평을 해도 아빠 엄마는 천연덕스럽게 대꾸한다. 안 됐다. 예, 골칫덩이 아빠 엄마를 둬서 부모가 어디 마음먹은 대로 자라줘야 말이지. 아빠 엄마는 종종 다른 상대와 바람을 피우기도 한다. 다른 부부와 의논하여 파트너를 바꾸기도 하는 눈치다. 그래도 그 부분까지는 내게 너무 자극이다 싶은지 터놓고 얘기하지는 않는다. 서로의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아빠 엄마의 신념은 내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아빠 엄마는 내 생활에 대해서도 잔소리를 하거나 시시콜콜 참견하는 법이 없다. 내 일을 나 혼자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끔은 막막하고 겁이 날 때도 있지만 이제는 나도 꽤 적응되었다. 다른 이의 눈으로 내 앞의 물건을 보거나 다른 이의 발로 내가 걸어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이의 머리로 내 일을 생각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내 아빠, 엄마라 해서 무조건 싸고 돌 생각은 없다. 아빠와 엄마는 정리정돈, 물건은 제자리에 따위의 낱말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다. 지저분한 가운데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솟아나는 법이거든. 온갖 물건들을 마음껏 뒤섞어 놓고 손 하나 까딱이지 않으려면 지저분하다며 짜증이나 부리지 말든지. 아빠보다도 엄마의 증세는 한층 심각하다.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거실, 주방, 화장실을 거치며 핸드백에 팔찌, 시계, 스타킹 따위를 아무렇게나 벗어던지고는 마치 누군가가 함부로 어질러 놓고 엄마에게 치우라고 시키기라도 한 것처럼 화를 내는 것이다. 세상에, 돼지우리가 따로 없어. 숨도 쉬지 못하겠다니까. 돼지우리를 치우러 파출부 아줌마가 오기는 한다. 일주일에 이틀 오는 파출부 아줌마의 도움만으로는 매일의 정리정돈은 어림도 없다. 해결 방법은 결국 정리정돈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아빠가 수시로 찾는 휴대폰이라든가 지갑, 열쇠 등은 기본이다. 엄마가 샤워한 후 욕실에 내깔려둔 팬티, 브릿지어, 여기저기 떨어진 긴 머리카락까지. 이제는 나 역시 집안에 스멀스멀 벌레가 꿰는 것 같아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올해 초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나는 아빠 엄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아빠 엄마의 뒷바라지와 집안 살림을 맞는 대가로 파출부 일당을 요구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빠 엄마가 손해보는 것도 아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오는 파출부 아줌마를 월요일 하루로 줄이고 나머지 한 번만큼의 파출비를 내가 챙기겠다는 얘기였다. 세끼 밥을 해먹지 않는 우리 집으로서는 파출부 아줌마가 사흘에 한 번 오든 일주일에 한 번 오든 별 차이가 없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구석구석 닦아주고 빨래만 책임져준다면 한 번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간편하다. 나는 내 몫으로 돌아오는 파출비를 모아 대학 학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가려면 그리고 아빠 엄마의 도움 없이 독립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눈치 빠른 엄마는 금방 알아들었다. 그게 좋겠네. 어차피 파출비야 지출되는 거니까. 아빠도 맞장구를 쳤다. 역시 내 아들 강지훈이야. 그렇지 않아도 고3까지만 봐주고 대학 학비를 모른 채 하기가 찜찜했었는데 윈윈 게임이잖아. 아빠 엄마는 내 제안에 대해 즉시 박수를 치고 내 양볼에 미친 듯이 뽀뽀를 해댄 뒤 샴페인을 터뜨렸다. 이로써 나는 이 집안의 아들이자 집사, 아빠 엄마의 공식적인 유급 비서가 되었다. 한 달 용돈 5만 원에 월 4회의 파출비 20만 원. 내 통장에는 근 25만 원의 돈이 한 달마다 모인다. 고3까지 5년이면 60개월, 1,500여만 원의 목돈이 확보되는 것이다. 그 정도면 대학 4년은 몰라도 2년 학비는 충분하다.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내가 희생하는 것은 오로지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집에 빨리 돌아오는 것뿐이다. 친구들은
내가 엄마의 등쌀에 가정교사에게 들볶이고 있는 줄 알지만, 그래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지만, 조금만 부지런하면 집안일을 하고도 공부할 시간은 충분하다. 아침이면 아빠 엄마가 먹을 토스트와 커피와 과일 준비하기, 그리고 학교에 다녀온 후 간단한 설거지와 아빠 엄마가 늘어놓은 물건들만 제자리를 찾아주면 되는 것이다. 새벽마다 고생하는 신문 배달이나 우유 배달에 비하면 정말 일이라고 할 수도 없다. 최근에야 깨닫게 된 것이지만 아빠 엄마가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만 부모 자식 관계를 유지한다는 조항이다. 나를 키워준 것에 대한 권리를 평생 주장하지 않겠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멋쟁이 아빠 엄마 만세. 고아치고 나만큼 운이 좋은 아이도 별로 없음은 분명하다. 저녁 설거지, 아침으로 먹을 빵과 과일 점검, 그리고 씻기, 잠옷을 갈아입고 나니 현관벨이 울린다. 9시 30분, 아빠의 귀가다. 하이 데디. 현관문을 열면서 여느 때처럼 반갑게 인사했으나 아빠는 말이 없었다. 열린 문 바깥으로 누군가가 얼핏 보였는데 현관에 들어선 아빠는 허둥지둥 문을 잠가버렸다. 그리고 한동안 현관문에 기댄 채 꼼짝하지 않았다. 아빠는 무슨 헛개비라도 본 것처럼 넋이 나가 있었다. 희명아, 희명아, 애미다. 날 모르겠니? 네 애미야. 아이고, 희명아. 아빠와 울긋불긋한 치마의 할머니가 거실 소파에 마주 앉는 것을 보고 나는 현관 옆에 있는 내 방으로 들어왔다.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었다. 아빠의 샤워 시간이 제깍제깍 줄어들고 있었다. 아빠는 집에 돌아오면 서둘러 샤워를 한다. 잠옷 차림으로 젖은 머리를 말리며 텔레비전 수상기 앞에 앉는다. 심야 드라마가 시작되기 전인 9시 50분부터 10시 10분, 또 드라마가 끝나는 시각인 10시 50분부터 11시 10분까지 아빠는 광고들을 점검한다. 거실에 나란히 놓인 두 대의 텔레비전을 화면 분할하여 네 군데 공중파 방송을 한꺼번에 모니터하는 것이다. 10시경이면 엄마도 집에 들어온다. 아빠 엄마는 거실 소파에서 서로 뽀뽀하고 만지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나 역시 내 방으로 또는 주방으로 들락거리며 분위기를 맞춰준다. 세상의 일이라는 게 구경꾼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 법이다. 내가 10살 때 집을 나가셨으니 정확히 33년 만이네요. 어디서 뭘 하시다 지금 나타나셨어요? 설그머니 열어놓은 문틈으로 무겁고 음울한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녁밥을 먹는데 텔레비전에서 네가 나오더라. 단박에 알아보았지. 아무리 세월이 흐른들 애미가 제 새끼를 못 알아보겠니? 왜?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돈이 필요하세요? 아빠의 물음은 간단했지만 할머니를 물어뜯기라도 할 듯 적대적이었다. 얘는 이래 봬도 내가 돈복은 있다. 이 나이까지 굶어 죽을 걱정은 하지 않았다. 아빠의 목소리에 비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살랑거렸다. 그럼 뭐, 죽을 병이라도 걸리셨어요? 아니야. 나이가 들어 여기저기 아프기는 해도 곧 죽을 정도는 아니다. 점쟁이도 나더러 오래 산다고 했다. 가세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어머니로서 아무런 희생도 역할도 하지 않고 지금 와서 부모니 자식이니 핏줄을 앞세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하늘이 용서치 않아요. 아마도 아빠는 이 순간 하늘의 번개가 찌리릭 악한의 뒤통수를 쳐서 혓바닥을 내밀고 쓰러지는 만화 장면을 그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지난달에 새로 선보인 건전지 광고했다. 순명이는 잘 살지? 할머니의 대응은 너무나 가볍고 산뜻했다. 김 빼기, 상대방의 허점 찌르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아빠가 입을 떼었다. 대단하세요. 대단하신 양반이에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침대에 벌렁 누워버렸다. 아무리 입양아라고는 해도 아빠의 어린 날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아빠에게 미안했다. 아빠도 아빠의 엄마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것이다. 아빠와 내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 안심은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둘이 함께 캄캄한 지하실로 들어서는 것 같아서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지하실 계단을 밟는 꿈은 고아원에 있을 때 일주일이 멀다 하고 꾸던 악몽이었다. 멀쩡한 계단인가 싶어서 발을 내디디면 시멘트 가루가 쏟아져 내리는 허방이기도 하고 때로는 다음 계단이 1, 2미터 밑으로 뚝 떨어져 놓여 있어 발을 내뻗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 지하실은 마치 큰 괴물의 아가리처럼 깊고 어두운데 나는 뚝뚝 끊긴 앙상한 난간을 잡고 언제 어느 헛발질로 목숨을 잃을지 가슴을 졸이다가 겨우겨우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강지훈이 되고도 꾸던 악몽을 올해 들어 근 열 달 동안 꾸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큰 숨을 내쉬었다. 벨이 울렸다. 잽싸게 방문을 열고 나가 현관문을 열었다. 아무 영문을 모르는 엄마가 웃으며 들어섰다. 네가 희명이 철호구나. 반갑다, 애미야. 할머니가 거리낌 없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요기할 것 좀 없니? 경비실에서 라면 두어 젓가락으로 저녁을 때웠더니 배가 등가죽에 붙었구나. 아빠는 소파에서 일어나 고개를 내저으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엄마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다가 할머니를 내려다보다가 이번에는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얼른 주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제 저녁에 지은 밥이 있는 것이 다행이었다. 할머니가 당신의 배와 등가죽을 만족스러울 정도로 떼어놓는 동안 엄마는 외출복을 벗지도 않고 거실을 서성거렸다. 아빠가 계신 안방으로도 몇 번 들락거렸지만 엄마는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모양이었다. 식사를 마친 할머니가 다시 엄마를 불렀다. 좀 누워야겠다. 엄마와 나는 또 서로 쳐다보았다. 내가 얼른 현관 앞의 내 방을 가리켰다. 제 방에서 같이 주무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손자방에 더부살이 할 게 뭐 있냐. 방도 많은데. 빈방이라고는 주방 쪽의 창고방밖에 없는데요. 엄마의 말에 할머니가 오른손을 번쩍 들어올렸다. 거기면 되었다. 미안해할 것도 없어. 시어미가 올 것을 미리 알았을 리도 없고. 들어가 자렴. 요 이불이나 한 채 내어주고 내일 출근들 해야지. 내가 얼른 내 방 벽장 속에 있던 이불 두 채를 꺼내어 창고방으로 가져갔다. 그대로 이불을 펼 수도 없었다. 창고방에 있던 아빠 엄마의 스키 장비와 골프채, 다리미판과 청소기들을 방 밖으로 내놓아야 했다. 걸레로 방을 닦은 뒤 조금 두터운 이불을 바닥에 깔았다. 요가 따로 없거든요. 식구들이 다 침대를 써서요. 수고했다. 훈이 내가 일을 잘하는구나. 할머니가 눕는 것을 보고 나는 거실로 나왔다. 엄마는 그때까지도 핸드백을 손에 든 채 서성이고 있었다. 팔찌도 목걸이도 답답한 스타킹도 몸에서 떼어내지 못한 채였다. 평소 같으면 5시 반에 집을 나서서 동네 공원을 뛰던 아빠는 출근 시각인 7시 반이 되도록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9시 반이나 되어 겨우 일어나는 엄마는 6시 반에 내 방문을 두드리며 잠을 깨웠다. 일찍 나가봐야 해. 화랑에 일이 터졌거든. 엄마는 이미 화장까지 끝낸 상태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엄마에게는 화랑의 일이 터지는 편이 훨씬 나았다. 엄마가 옷방으로 향했다. 거실 맞은편에 있는 옷방에는 쇠파이프로 만들어진 긴 행거에 옷들이 가득 걸려 있었다. 아빠나 나의 철진한 옷들도 한쪽에 걸려 있기는 했지만 엄마의 옷이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엄마만의 전용 공간이기도 했다. 아! 엄마의 비명이 들려왔을 때 나는 엄마가 행거에 깔려 크게 다친 줄 알았다. 그러나 다칠 뻔한 사람은 오히려 아빠와 나였다. 옷방으로 같이 뛰어들어가다가 아빠와 내가 어깨를 심하게 부딪혔기 때문이다. 왜 그래? 당신 괜찮아? 저게 뭐예요? 바닥에 주저앉은 엄마는 손으로 허공을 가리키며 말을 잇지 못했다. 방 한가운데에 웬 울긋불긋한 천막집이. 다시 보니 그것은 천막이 아니라 내가 할머니에게 내어준 큼직큼직한 꽃무늬의 나일론 이불이었다. 창문 밑에 새로 생긴 수북한 옷더미는 행거에서 걷어낸 엄마의 옷들이었다. 마구리에 쳐져 있는 것은 옷방 벽장에 있던 겨울용 거실 커튼이었다. 커튼 틈새로 할머니의 조그만 얼굴이 뾰족 튀어나왔다. 뭘 그리 놀란다니, 사람 무한하게. 아무리 깜짝쇼에 익숙한 광고맨 아빠와 그의 가족이라도 어이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창고방이야, 창고로 써야겠더라. 그 많은 물건들을 부엌에 내놓고 살 수도 없고. 둘러보니 이 방이 주인이 없는 듯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지붕을 치니 어떠냐? 아늑하고 좋지? 할머니의 천막집은 즉시 철거되었다. 할머니는 다시 창고방으로 돌아갔다. 평소 같으면 9시 반에 집에 들어서는 아빠는 자정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다. 평소 같으면 10시까지는 집에 돌아오는 엄마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현관 벨에 신경을 쓰다가 나도 모르게 잠든 모양이었다. 쿵 하는 소리에 거실로 나가보니 아빠가 엎어져 있었다. 아빠, 괜찮아요? 나는 얼른 아빠를 일으켰다. 코를 찧었는지 아빠는 코피를 줄줄 흘리고 있었다. 거실에 놓였던 아빠의 텔레비전 수상기 중 한 대가 할머니의 창고방으로 옮겨진 사실을 아빠도 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안테나선을 길게 끌어간 것이 문제였다. 아빠가 물을 마시러 주방에 가다가 그만 안테나선에 발이 걸렸던 것이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구나. 코피야, 금방 멎는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봄바람처럼 살랑거렸다. 할머니의 등장으로 곤혹스럽기는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훈이로구나. 그러지 않아도 왜 안 오나 기다렸다. 할머니가 반갑게 문을 열면 나는 가슴부터 내려앉았다. 이틀 걸러 한 번은 슈퍼 배달원이 영수증을 들고 벨을 눌렀고, 쇠고기나 돼지 뼈다귀를 가져오는 정육점 아줌마, 중국집 배달원, 할머니에게 꿔준 돈을 받으러 경비 아저씨가 내 뒤를 따라 들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머리 좀 볶아봤다. 애비 체면이 있지 않니? 염색은 며칠 후에 하라는구나. 머릿결 상한다고. 엄마가 준 생활비로는 어림없었다. 은행에 넣으려던 내 돈을 돌려쓰는 수밖에 없었다. 할머니가 쓴 돈이니 아빠 엄마에게 말씀드리면 받을 수는 있었지만 거의 매일 새로운 이유를 밝혀가며 돈을 받아낸다는 사실이 마치 내가 할머니를 핑계로 돈을 챙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눈치가 보이고 불편했다. 편안하고 즐거운 사람은 할머니뿐이었다. 아들이 미간을 찌푸리며 호통을 치건, 며느리가 안방에 처박혀 식사를 거르건, 할머니는 태평이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저 남자는 누구야? 섹시 아버지구먼. 마음이야 아프겠지. 그래도 별 수 있나? 할머니는 혼자 묻고 혼자 대답했다. 흥을 돋우는 특별한 비약을 할머니는 자신의 몸에서 만들어 스스로 사용하는 듯 했다. 일주일, 열흘, 시간이 흐르면서 누구에게도 함부로 터놓을 수 없는 나만의 고민도 커져갔다. 내가 입양하라는 것이 밝혀지면 할머니는 어떻게 나올까? 할머니가 내내 우리와 같이 산다면 내 위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내가 받던 파출비는 계속 받는 게 옳은 것일까? 자정이 넘어 들어오고 새벽에 나가버리는 아빠 엄마는
얼굴조차 대하기가 힘이 들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굳어있는 아빠 엄마는 시계 하나, 휴지 한 장 늘어놓는 법이 없었다. 어디서 샤워를 하는지 엄마는 목욕탕 부스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편해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집안일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 있었다. 할머니의 세끼 식사와 반찬을 챙기고 할머니가 어질러 놓은 거실과 주방, 냉장고 등을 원상으로 복귀시키는 일은 아빠 엄마 때와는 차원이 달랐다. 훈아, 같이 나가자. 할머니가 오신 이후 처음으로 아빠가 나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아빠가 운전하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다. 보름 남짓한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 할머니가 나타나기 이전의 날들이 몇 년 전, 몇십 년 전처럼 까마득했다. 저기 네 여자친구 간다 며 아빠가 클랙슨을 울려대면 창피해서 학교도 못 다니겠다며 나는 차창 밑으로 고개를 받곤 했다. 나처럼 좋은 아빠가 어디 있냐며 아빠가 으쓱대면 철없는 아빠라고 학교에 소문 다 났어요. 아침부터 선글라스는 왜 껴요? 연예인도 아니고. 나는 또 투덜거렸다. 철부지 아이 같기는 엄마도 똑같았다.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계산대에서 그저 립서비스로 누나라는 호칭을 들으면 훈아, 뭐 필요한 것 없니? 누나가 사줄게. 엄마는 웃지도 않고 말하는 것이었다. 철없는 형과 누나 키우느라 소년가장이 얼마나 힘든지는 하늘만 안다거나 이래저래 고아이긴 마찬가지야 라며 내가 한숨을 쉬어대면 아빠는 낄낄대며 내 뺨이고 목덜미고 마구 뽀뽀를 해대던 것이었다. 훈아, 학교 담 모퉁이에 차를 세운 아빠가 입을 열었다. 나는 잠자코 아빠의 말을 기다렸다. 노인네가 갑자기 왜 내 앞에 나타났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나는 솔직히 악몽을 꾸고 있는 기분이다. 누가 나를 좀 흔들어 깨워주면 좋겠어.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경비 아저씨의 말에 따르면 할머니는 알부자예요. 논 20마지기에 밭 3,000평, 눈을 감고 팔아도 5억 재산은 된대요. 또 특별히 몸의 어디가 나쁘신 것도 아니에요. 할머니가 우유 배달 아줌마에게 한 얘기로는 할머니는 우유 하나로 위암을 극복했어요. 위암을 알았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위장이 튼튼하신 것은 분명해요. 하루 세 끼뿐 아니라 네 끼, 다섯 끼, 하루 종일 간식과 과일들을 입에 달고 사는데도 소화제 하나를 찾으시는 법이 없거든요. 하지만 포인트는, 나는 잠시 말을 끊고 아빠의 옆얼굴을 바라보았다. 구구한 설명이 아니라 포인트가 담겨야 한다는 것이 아빠가 툭하면 입에 담는 광고 철학이었다. 그 정보들이 몽땅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두 할머니 입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정육점 아줌마더러 아들이 텔레비전에까지 나와서 대대적으로 어미를 찾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왔다고 말씀하셨대요. 그 아줌마의 말을 듣자면 아빠에게는 여동생뿐 아니라 남동생도 둘이나 더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사법고시에부터 판사가 되기 직전이고 또 하나는 강남의 큰 헬스클럽 사장이라 포대로 돈을 긁어와 밤마다 방바닥에 쏟아놓고 샌대요. 아빠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있었다. 아빠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노인네가 왜 내 앞에 나타났는지, 그 옛날에 왜 집을 나갈만 했는지 그런 건 이미 중요하지 않다. 포인트는 현재의 내가 저 노인네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이야. 친어머니에게 어떻게 이리 매정할 수 있느냐고 나를 욕한다 해도 어디 저희 놈들도 한번 당해보라지. 나는 저 노인네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싫다. 입에 담고 머리에 떠올리기조차 싫어. 당신 멋대로 나타났으니 당신 발로 사라져주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데 노인네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내 집에 뿌리를 내릴 심산이야. 아빠가 다시 말을 이었다. 집을 팔고
노인네 모르게 도망쳐버릴까도 생각했었다. 회사를 알고 있으니 그럴 수도 없었어. 텔레비전을 보고 회사에 먼저 찾아가 우리 집 주소를 알아냈던 거였어. 회사를 옮겨봤자 노인네는 또 찾아오겠지. 괜히 이곳저곳 망신살만 뻗칠 거고. 독하고 매정하게 칼날처럼 대하려고 한다. 노인네 스스로는 내 집에서 나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 거야. 협조해라, 훈아. 오래가지는 않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쉽게도 우리 세 식구에게는 할머니를 독하고 매정하게 칼날처럼 대할 기회가 오지 않았다. 한탄 아니면 신음. 너무 놀라 우리도 모르게 질러대는 비명이 고작이었다. 더럽단 말이에요. 손가락으로 음식을 들지 마시든지 아니면 얼른 손을 씻으시든지. 할머니가 하루 종일 먹고 늘어놓은 그릇이나 과자 부스러기를 치우는 일이야 별것 아니었다. 총각김치니 콩나물 같은 반찬을 손으로 집어먹고는 그 손가락을 흰 식탁보나 거실의 헝겊 소파에 문지르는 버릇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었다. 얘는 멀쩡한 사람 잡는다. 나는 그 근처에 가지도 않았어. 원래 지저분한 게 묻어 있었던 거지.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제발 따라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말 좀 하지 말아요. 50평을 어떻게 150평으로 튀겨요? 이 동네 아파트 다 뒤져도 150평짜리는 있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날 뭘로 보느냐고요. 새벽 운동을 끝내지도 않고 돌아오면서 아빠가 할머니에게 고함을 질러대었다. 별 신경을 다 쓴다. 누가 우리 집 보자고 따라오는 것도 아닌데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던 것도 사실 아니냐. 거짓말은 무슨. 할머니는 천연덕스러웠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 옷을 어떻게 제 물건을 어머니 마음대로 처분하세요? 옷방에 있던 엄마의 옷들을 할머니가 걸치고 다니는 것을 보고 엄마는 기절할 듯 화를 내었다. 엄마에게 한마디 의논도 없이 엄마의 옷을 세탁소에 맡겨 품을 느리고 길이를 자른 할머니의 행동은 정말 어이없었다. 옷들이 지천 아니냐. 웬만한 옷가게보다도 옷이 많겠다. 저걸 다 언제 입고 죽는다니? 엄마가 분통을 터뜨리고 외출한 후에도 할머니는 엄마의 핸드백과 구두들을 하나하나 들어보고 신어보느라 여념이 없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노인네라 교양 없이 행동한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엄마의 말대로 할머니의 행동은 충분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일 수 있었다. 편히 살아온 며느리에 대한 깊은 질투와 반감일 수도 있었다. 옷방에 있는 물건들 뿐 아니라 안방 안쪽 화장대에 있는 엄마의 귀중품에도 할머니의 손이 닿기 시작하자 엄마는 할머니를 겁내기 시작했다. 잠자는 밤에도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안방문을 잠그는데 할머니가 언제 안방을 드나드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엄마가 아끼는 영양크림, 루즈, 아빠가 엄마에게 선물한 루비 목걸이가 할머니의 과자 그릇과 함께 주방 식탁 위에 얹혀있기 시작한 후로 엄마는 그만 입을 다물어버렸다. 순명이를 불러야겠어. 첫 새벽,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고 냉랭한 표정으로 집을 빠져나가는 엄마를 보고 아빠가 혼잣말 하듯 중얼거렸다. 딸이잖아. 여자끼리니까 어머니를 이해할지도 몰라. 그리고 나보다 훨씬 어렸기 때문에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딸이 모신다면 만사가 해결이지. 아빠와 나는 서로 마주보며 얼른 고개를 끄덕였다. 고모를 불러 할머니를 떠넘기는 것으로 모든 일이 해결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할머니를 독하고 매정하게 칼날같이 대하기로 한 우리끼리의 결정을 한 발 후퇴할 이유는 될 것이었다. 엄마나 아빠처럼 집 밖으로 피해버리면 모를까. 웃는 표정의 돌부처처럼 하루 종일 벙시대는 할머니에게 혼자서 부릉부릉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리는 것이 내게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고모가 미국에서 온 날은 할머니가 나타난 지 35일째 되는 날이었다.
할머니가 처음 내게 하던 행동과 똑같이 고모는 집에 들어서면서 양팔을 한껏 벌리고 할머니에게 달려들었다. 할머니와 고모는 서로 껴안고 또 손을 마주잡고 서 있기도 했지만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것만은 어쩔 수 없었다. 거실 소파에 앉은 고모는 엄마 없는 5살짜리 계집애가 얼마나 서럽고 외롭게 컸는지 마치 그 아이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고개를 갸웃거리며 울먹였고 할머니는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이따금씩 고개를 숙이고 코를 훌쩍거렸다. 정면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옆모습을 보니 고모의 콧날과 할머니의 콧날이 똑같았다. 3시간 동안 자신의 30여 년을 총정리한 고모는 이윽고 아빠 엄마에게 들으란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하고 함께 가요. 미국이 얼마나 좋은데요? 공기 좋지, 먹을 것 싸지. 한국하고는 될 게 아니에요. 이제 겨우 이른이시니 가게 일을 도와주셔도 좋고요. 월급도 드릴게요. 고모는 고모부와 함께 치킨 가게를 하는데 꽤 넉넉하게 산다고 했다. 두 아이들도 남들이 알아주는 훌륭한 대학과 고등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고 했다. 닭을 잡다니, 닭모가지를 비틀다니, 나는 못한다. 그런 일은 절대 안 한다. 할머니가 펄쩍 뛰었다. 고모가 크게 웃었다. 손질 다 된 냉동닭이라 튀기기만 하면 돼요. 씻을 필요도 없는걸요. 할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내내 고개를 흔들었다. 사람은 팔자대로 사는 법이다. 내 팔자가 원래 잘 먹고 잘 노는 팔자란다. 지금껏 편히 살아왔는데 늙음하게 무슨... 듣다 못한 아빠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절대로 어머니를 못 모셔요. 농담이라도 그런 말 마라. 훈이가 뭘 배우겠니?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오라, 자식 제대로 가르치시느라 자식 버리고 도망을 가셨군요. 벌써 언제 때 얘긴지 생각도 안 난다. 내가 머리가 좋으니 훈이가 공부를 잘하는구나. 머리 좋은 건 너희 아버지 내력이다. 정말 똑똑한 양반이셨지. 더 이상 훈이도 귀찮게 하지 마세요. 우리 핏줄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훈이가 네 자식이 아니란 말이냐? 할머니가 아빠를 올려다보다가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할머니나 고모를 쳐다볼 수가 없었다. 아빠가 한참 후에 말을 이었다. 아빠도 굳이 밝히려고 한 것은 아닌 듯 했다. 그래요. 저는 아이를 못 낳아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피를 더 이상 물려주기 싫어서 제가 자청해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면 훈이가 애미 아이도 아니냐? 할머니는 이번에는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아원에서 데려왔어요. 아주 똑똑하고 착한 아이로요. 할머니가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찼다. 세상에, 애비가 애미한테 몹쓸 짓을 했구나. 여자는 아이를 한번 낳아봐야 하는데, 여자로 태어났으면 무엇보다도 아이는 꼭 한번 낳아봐야 되는데. 아빠와 엄마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서로 쳐다보았다. 엄마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사흘, 나흘 계속되는 때도 있었다. 아빠도 더 이상 엄마를 기다리지 않았다. 아빠가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는 날이 이어졌다. 나 역시 잠을 설쳤다. 이런저런 생각에 뒤숭숭해하다가 고아원에 다시 가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 생각에 다다르면 나는 자다가도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벌떡 일어나 앉았다. 어쩌다 쉽게 잠이 든다 해도 그놈의 지하실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위험하게 짝이 없는 지하실 계단을 한 발 한 발 내려서며 나는 침대 시트가 젖을 정도로 진땀을 흘려대었다. 꿈속에서도 꿈이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 왜 그리 불안하고 끔찍한지 정말 자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내가 입양아인 것을 알고도
할머니가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런 면에서 할머니에게 고마워해야 하나, 아니면 아빠가 명령한 대로 냉랭히 굴어 할머니를 내쫓는 데 힘을 보태야 하나, 나는 순간순간 헷갈렸다. 아빠에게 확실히 다짐을 받아야지 마음먹었다가도 막상 술에 취한 아빠를 대하면 말문이 막혔다. 아빠는 고민 중이었다. 아빠의 고민에 비하자면 내 애매한 입장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할머니는 입도 뗀 일이 없는데 파출부 아줌마가 할머니의 간섭에 일을 할 수 없다며 혼자 그만둬버린 일이 있었다. 할머니가 식탁에 올려놓은 것은 분명히 다 식은 프라이팬인데 식탁 유리가 저 혼자 기분이 나빠 쩡 갈라져버린 일이 있었다. 할머니가 뼈다귀 해장국을 하기는 했어도 건드리지도 않은 식칼날이 혼자 뒤둥그러진 일이 있었고 이미자 노래가 혹시 있나 싶어 전축에 가까이 갔을 뿐인데 전축이 저 혼자서 천둥치는 소리를 내며 뭔가 타는 냄새를 피운 일이 있었다. 비싼 헝겊 소파에 주스를 쏟아 거기 앉지 마시라고 할머니에게 한마디 한 이후로 거실 풍경도 저 혼자 달라지기 시작했다. 다른 집에서 아파트 마당에 내놓은 헌 소파가 제 발로 우리 집에 걸어 들어왔기 때문이다. 쿠션이 가라앉은 긴 소파에서 밤낮으로 뒹굴던 할머니는 소파보다는 바닥이 눕기에 훨씬 편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거실 바닥 한가운데에 울긋불긋한 이불을 깔고 누운 할머니는 텔레비전에 나온 이미자나 남진이나 태진아와 함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허벅지를 두드려대었다. 거실의 것이나 창고방의 것이나 텔레비전은 이미 할머니 전용이었다. 아빠가 집에서 광고 모니터하는 일을 아예 그만두었기 때문이었다. 한물간 자개 경대와 어린이용 의자, 칠이 벗겨진 장식장이 주방 뒤쪽 다용도실을 메웠다. 남의 집 주방에서 뜯어낸 싱크대 한 짝은 주방의 김치냉장고 위에, 한쪽 다리가 부실한 4인용 식탁은 거실의 전축 앞에 놓여져 텔레비전을 보며 식사를 하는 할머니의 애용품이 되었다. 꽃집 아줌마가 공짜로 준 꽃 화분은 거실 앞 테라스에서 갈치 내장 냄새를 풍겼고 주방 싱크대에는 바퀴벌레가 보이기 시작했다. 다용도실 벽에 비뚤음하게 매달린 책장에는 야채 장사 아줌마에게서 얻은 시래기 다발이 썩어가고 한꺼번에 가마니로 부려놓은 쌀에서는 쌀라방이 풀풀 날아다녔다. 사람 사는 집에 벌레라고 없겠니? 너무 쓸고 닦으면 복 나간다. 빵을 먹는 아빠와 내 앞에서 할머니는 흥겹게 밥을 짓고 국을 끓였다. 식사를 할 때마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같이 먹자고 권했지만 아빠도 나도 할머니의 음식에는 손대지 않았다. 당신이 먹던 숟가락으로 밥을 푸고 국냄비를 휘저으며 입으로 빤 그 숟가락으로 김치통의 김치와 나물을 퍼내는 것을 본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할머니와 음식을 나눠 먹는 일이 쉽지 않을 터였다. 집에 들어오기 무섭게 안방문을 걸어 잠그는 굳은 표정의 아빠처럼 나 역시 학교에서 돌아오면 내 방문을 잠갔다. 하루 종일 울리는 텔레비전 소음에 하는 수 없이 길들여지면서 나는 아빠, 엄마가 퇴근해 오기 전까지의 그 조용하면서도 넉넉했던 나만의 시간들이 너무나 그리웠다. 4인용 식탁처럼 한쪽 다리가 부실한 꾀죄죄한 강아지가 저 혼자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할머니를 따라 들어와 거실 소파에 오줌을 쌌을 때 나 역시 더 이상 집안 정리에 매달리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그게 다 강아지가 낯설어서 그렇지. 제 오줌을 지려야 정을 붙이는 법이거든. 저녁을 먹은 후 식빵을 사러 나갔다가 상가 뒤쪽 주차장에 눈에 익은 차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다. 엄마의 빨간색 승용차였다. 반가운 마음에 엄마의 차를 향해 뛰어갔다. 손잡이를 잡으려던 순간 나는 그만 멈칫하고 말았다. 차 안에는 엄마 외에 한 사람이 더 있었다.
엄마는 웬 남자와 키스 중이었다. 아빠는 물론 아니었다. 예전에도 엄마가 다른 남자의 차에서 내리는 것도 보고 차 속에서 다른 남자와 포옹하는 것도 본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영 불안했다. 엄마의 키스가 너무 긴데다 또 남자보다는 엄마 쪽에서 적극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조용히 돌아섰다. 못 본 채 넘어가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 엄마는 그때로부터도 두 시간은 지나서 집에 들어왔다. 곧바로 옷방에 들어가 옷을 챙기기 시작했다. 당분간 일이 많아서 회사 가까운 호텔에서 지내야겠어요. 엄마 뒤를 따라다니며 말 한마디라도 붙이려고 기회를 엿보던 할머니가 얼른 대답했다. 어디 가든 몸 축나지 않게 잘 먹어라. 밀가루 음식보다는 밥을 먹고. 불쌍한 것. 남편이 우겨서 자식을 못 낳다니. 세상에 별일이 다 있구나. 엄마가 현관을 나서는데 아빠가 들어섰다. 나는 아빠가 엄마 차에 있는 다른 남자를 보았을까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빠가 엄마를 따라 나섰다. 그러나 아빠는 10분이 채 되지 않아서 혼자 돌아왔다. 안방문 잠그는 소리가 유난히 컸다. 엄마도 없는 상황에서 아빠는 최악의 컨디션을 맞았다. 코 때문이었다. 할머니가 늘어뜨린 TV 안테나선 때문에 넘어졌던 아빠는 한 달이 넘도록 코의 붓기가 빠지지 않는 데다 통증이 계속되자 하는 수 없이 병원을 찾았다. 아빠는 그날로 급히 코 성형 수술을 받았다. 코뼈가 부러진 것을 그대로 방치하여 콧날이 옆으로 휜 채 굳어가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열흘 휴가를 내고 안방에서 끙끙거리던 아빠가 거실로 나왔다. 할머니는 거실 한가운데 누워 가요 프로를 보고 있었고 나는 저녁 반찬들을 식탁에서 치우는 중이었다. 어머니가 떠나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아빠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할머니가 일어나 앉았다. 훈이 엄마는 어머니랑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대요. 저도 그래요. 어머니가 너무 낯설고 힘들어요. 돈이나 많으면 어머니를 위해 아파트라도 구해보겠는데 그럴 여유도 없어요. 아빠가 할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대학 2학년 때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동안에 병원비로 집도 날아갔고요. 대학 등록금 낼 돈이 없어서 군대에 갔어요. 제대해서 학교 근근히 마치고 3년 동안 돈 벌어서 순명히 시집 보냈어요. 그 이후로 15년 동안 죽어라 월급 모아 이 아파트 하나 마련했어요. 아직도 은행 융자가 남았어요. 훈이 엄마도 같이 보태어야 해요. 나도 뭐 그리 호강하며 살지는 않았다. 부탁드려요. 평생에 한 번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제발 가셔서 지금까지 사시던 대로 사세요. 저 말고도 아들이 둘이나 있다면서요. 할머니가 아빠를 올려다보았다. 판사에다 헬스클럽 사장이라 돈도 잘 번다면서요. 어머니 손으로 키운 아들한테 가세요. 난 또 무슨 얘기라고. 나도 인사는 시키려고 했다. 서로 알고는 지내야지. 할머니가 슬그머니 일어나 창고방으로 향했다. 아빠가 다시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다. 작은 반창고를 코에 붙인 채였지만 더 이상의 부작용이 없는 것이 다행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낯선 남자들 둘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는 할머니가 또 동네의 장사치들을 끌어들인 줄 알았다. 인사해라, 훈아. 삼촌들이다. 이번에는 그 사람들에게 말했다. 너희들 훈이한테 잘 보여야 된다. 저희 아버지를 똑 닮아서 한번 화나면 국물도 없어. 할머니가 소리내어 웃자 두 남자도 따라 웃었다. 위아래 낡은 트레이닝복을 입은 30대의 남자는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만화방 아저씨를 닮았고 20대로 배는 또 한 사람은 검은 폴라 티셔츠에 머리를 각지게 자른 것이
조직폭력배가 분명해 보였다. 나는 방에 들어와 책가방을 내려놓았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까짓. 고아원으로 돌아가면 그뿐이었다. 대학이야 다니지 않으면 그뿐이었다. 나 혼자 끙끙대고 골머리를 앓는다 해서 세상 일이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다. 11시가 넘어 집에 들어온 아빠는 남모르는 사내들을 보고 겁을 먹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할머니가 그들을 인사시켰다. 낡은 트레이닝복의 큰 삼촌은 취직시험 공부 중이라며 뼈가 없는 듯 흐물흐물 인사를 했고 깍두기 머리의 작은 삼촌은 돈을 못 받았거나 골치 아픈 일이 있으시면 확실히 처리해드리겠다며 등줄기에 철심을 박은 것처럼 딱딱하게 인사했다. 사태를 파악한 아빠가 손을 들어 현관을 가리켰다. 나가라. 아빠는 처음에는 대화하듯이 나중에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대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경찰 불러서 끌어내기 전에 당장 안 나가? 삼촌들은 약속이나 한 듯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그들이 향한 곳은 현관이 아니라 창고방이었다. 할머니가 일러놓은 것이 틀림없었다. 할머니의 말이 여느 때처럼 한가로웠다. 뭘 그리 화를 내냐? 혈압 오를라. 이 큰 집 한 구석에 쿡 박혀 있으면 표도 안 난다. 아빠의 눈에 물이 고이는 것을 나는 그때 처음 보았다. 아빠도 스스로 무안한 듯 황급히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할머니와 두 삼촌들의 성격은 비슷했다. 배가 고프면 냉장고를 뒤지고 추우면 이불을 몸에 돌돌 감고 거실로 주방으로 들락거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사소한 의견 충돌이나 신경 쓰이는 일들도 그때뿐 셋 중의 누구도 마음에 담는 법이 없었다. 그들의 행동을 보고 있노라면 풀지 못할 어려운 고민을 한다든지 어떻게든 낫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쓸데없어 보였다. 엄마가 남겨두고 간 옷과 구두들을 이리저리 걸쳐보다가 쪼르르 바깥으로 나가 아는 사람들에게 한바탕 허세를 부리는 것이 할머니의 하루 일과였고 거실에 길쭉하게 누워 어떤 과자를 먹을까 어떤 비디오를 빌려다 볼까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것이 큰 삼촌의 일과였고 형님들이 부르는 시간 외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즐겁게 지내는 것이 가장 큰 의무요 행복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현관을 들락거리며 나 다녀와요 나 왔어요 소리를 지르는 것이 작은 삼촌의 일과였다. 학교에서 괴롭히는 놈 있으면 이 삼촌한테 말하라니까 확실히 손 봐줄게. 나는 하마터면 학교 깡패이면서 내 돈도 두어 번 뺏은 적이 있는 종수라는 친구를 잃을 뻔했다. 자초지종을 말하고 끝으로 이름을 데려다가 나는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눈을 희번덕거리며 이름을 다그치는 삼촌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확실히 알아둬라. 나는 내 가족 누가 건드리는 꼴 절대 못 본다. 그놈 죽고 나 죽으면 그뿐이야. 멋 같은 인생. 어차피 한번 살고 가는 거다. 옛날에 방영되었던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는 조폭 영화를 하늘의 계시처럼 보고 또 보면서 작은 삼촌은 몇 번이고 내게 다짐하는 것이었다. 할머니와 삼촌들은 단순했다. 자기 앞에 벌어진 일에 대해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니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진심이 아닐지도 몰랐다. 좋은 물건, 맛있는 음식 하나에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진심으로 감격하는 그들을 보면 그들과 같이 즐거워하지 않고 미간을 찌푸리는 내가 나쁜 놈이 분명했다. 돈을 벌어올 능력이 없다는 게 죄가 될까? 한 가지 일을 여러 각도에서 생각할 머리가 없다는 게 죄일까? 물론 아빠의 입장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다. 아빠의 인생은 무엇이란 말인가? 할머니와 두 삼촌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아빠는 무슨 죄가 있는가 말이다. 새벽 3시가 지나고 있었다. 지하실 계단을 밟는 꿈으로 너무나 지친 나는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방을 나섰다. 어스름한 달빛에 옷방 문이 열린 것이 보였다. 옷방에는 할머니의 천막이 다시 쳐져 있었다. 천막집 안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훈이냐? 셋이 누울라니 창고방이 비좁아서 말이다. 걱정 마라. 애미 들어오면 거들게. 옷방 한가운데 쳐진 할머니의 천막집은 제법 어엿해 보였다. 엄마가 옷들을 많이 가져가서 방이 널찍해진 탓도 있었다. 나는 천막집 바깥에 쪼그리고 앉았다. 할머니는 이 천막집이 좋으세요? 세상이 너무 크지도 않고 꼭 이만만하면 좋지. 하늘도 그저 나지막하고 햇빛도 너무 밝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덜커덩 냉장고에 전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사방이 조용하니 주방 저 끝에 놓인 냉장고의 소음이 옷방까지 들리는 것이었다. 나는 두 무릎을 감싸 안았다. 할머니는 나쁜 꿈 안 꾸세요? 너 나쁜 꿈 꾸냐?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나쁜 꿈을 왜 꾸냐? 좋은 꿈만 꾸기도 바쁜 세상인데. 잠자기 전에 조상님께 기도를 해라. 모든 기분 나쁜 일, 걱정되는 일 다 잊고 좋은 꿈 꾸게 해주시라고. 냉장고에 소음도 잦아들고 이내 할머니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내 방에 돌아온 나는 침대 위의 이불과 베개를 방바닥으로 끌어내렸다. 방바닥에 등을 대고 누우면 지하실로 내려서는 따위의 꿈은 꾸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갈 곳이 없기 때문이었다. 옷방의 긴 행거가 여분이 더 있던가? 이불은 어떤 것이 좋을까? 나는 방바닥에 누워 한동안 몸을 굴렸다. 아빠가 삼촌들을 창고방에서 불러내어 번갈아 멱살을 잡은 것은 12월의 토요일 밤. 삼촌들이 집에 들어온 지 20여일이 지나서였다. 누구야? 어떤 놈이야? 같이 모의한 거야? 이 불안당 놈들, 염치들이 있어야 할 것 아냐? 트레이닝복의 큰 삼촌은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내내 머리를 저었고 깍두기 머리의 작은 삼촌은 뭐든 말씀만 하십시오, 형님.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꾸벅꾸벅 머리를 숙였다. 아빠는 거실 장식장에 있던 38년짜리 위스키와 또 그만큼 고가인 꼬냑을 따서 거실 바닥에 쏟아버렸다. 카펫이 젖고 탁자와 소파에 술이 튀었다. 순식간에 술 냄새가 거실을 메웠다. 파자마를 입은 채 옷방에서 나온 할머니가 무안한 듯 입을 가리며 키득대었다. 하여간 제주도 용혀. 거기다 소주 부어놓은 건 또 어떻게 알았다니?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테라스의 영산홍 화분을 가리켰다. 꽃집에서 얻은 저 화분 말이다. 집안에 들여놓으니까 봄인 줄 알고 꽃이 피었잖아. 아직 동짓딸인데 말이여. 꽃놀이도 할 겸 사람들을 불렀지. 큰 길에서 생선 파는 애꾸는 아저씨하고 야채 아줌마하고 요구르트 아줌마 말이여. 요구르트 그 옆에인데도 고생이 말도 못하거든. 남편 죽고 집 한 칸도 없이 애들 키우느라고. 술이 배길래 잠깐 목을 축인다는 노릇이 그만 서너 병 내쳐 땄다. 그 없는 사람들이 국수며 술이며 얼마나 고마워들 하는지. 오랜만에 사람 대접 받아봤다며 눈물까지 글썽이더라. 예, 네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 술들 다 마시라고 내줬을 거다. 뭐 양주나 소주나 맛은 거기서 거기더먼. 할머니가 입맛을 다셨다. 큰 삼촌이 아빠의 눈치를 보며 헛웃음을 웃었다. 그건 엄니가 잘못하셨네요. 술을 마셨으면 마셨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 거 솔직히 말한다고 이해 못할 형님도 아니고. 작은 삼촌은 빈 술병을 들어 열심히 돌려보며 상표를 외웠다. 걱정 마십시오, 형님. 제 동생들 룸사롱에 가면 이런 술 쎘습니다. 제가 몇 병 가져올게요. 장식장에 얹혔던 유리 원앙 두 마리와
비싸게 주고 샀다는 여자 엉덩이 조각과 수백 개의 CD판들이 거실 타일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다. 더 이상 입을 떼는 사람은 없었다. 자정이 넘어 아빠와 나는 집을 나섰다. 오랜만에 24시간 편의점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아빠가 내게 연거푸 소주를 따라주며 나이도 어린 게 술이 세다고 말했다. 아무래도 친엄마가 술집 출신인 모양이라고 내가 말을 받았다. 아빠가 소리내어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아빠의 웃는 얼굴을 본 지가 정말 오랜만이었다. 아빠가 혼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래,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물림인지도 몰라. 그나마 내가 광고로 먹고 사는 것도 저 황당한 노인네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인지도 모르지. 과장, 축소,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엉뚱한 상황 설정, 노인네의 몸에 젖은 거짓말이 바로 광고의 본질 아니겠냐. 보고 싶은 것만 확대하여 보여주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해주는 기분 좋은 논리 말이야. 무엇보다도 스스로에게 사기를 쳐야 해. 그래야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지. 아빠의 말을 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는 아빠 앞에서 그럴듯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아빠를 이해한다고 나 스스로 믿으면 아빠를 진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아빠를 위로할 수 있다고 나 스스로 믿으면 정말 위로할 수 있다는 것, 뭐 그런 이야기인 듯 했다. 자기 자신에게 완벽하게 거짓말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예술도 하고 광고도 하고 사기도 친다. 그런데 나는 왜 이리 힘들고 괴로울까? 노인네처럼 인생이 원래 편하고 즐거운 것이라고, 억울한 과거도 불안한 미래도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왜 나에게 확실하게 사기를 칠 수 없는 것일까? 할머니도 고생을 많이 하신 분 같아요. 고생은 무슨, 평생 잘 먹고 잘 살 팔자라지 않더냐. 삼촌들 아버지가 시장에서 생닭 장사를 했대요. 그래서 고모의 제안에 할머니가 질색했던가 봐요. 시장에서도 할머니는 툭하면 집을 나갔대요. 닭 모가지 비트는 거 싫어서요. 며칠 있다가도 들어오고 어떤 때는 한 달도 넘게 있다가 들어오고. 그래도 삼촌들 아버지가 묻어나셨던가 봐요. 한바탕 호통을 치고는 또 같이 살고, 삼촌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세 식구가 2년을 시장판에 얹혀 살았대요. 사람들에게 밉보이지는 않았던 모양이죠. 시장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어 도와줬겠니? 막무가내로 들러붙었겠지, 내게 하는 것처럼. 그래도 할머니나 삼촌들과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할머니의 거짓말도 그래요. 그랬으면 좋겠다를 그렇다로 말하니까 거짓말은 분명하지만 어떤 때 들으면 기분이 좋기도 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부자다, 식구들이 훨씬 훌륭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산다 해서 나쁠 것은 없잖아요. 제가 마치 제 친부모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다, 또 내 앞날은 환히 트였다, 수없이 외우고 있는 것처럼요. 아빠의 몸이 앞뒤로 흔들리는 것은 어쩌면 내가 술에 취했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끄떡거리던 아빠는 결국 탁자에 엎드려버렸다. 나 역시 너무나 졸려 엎드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어떻게든 아빠를 깨워 집에 데려가야 했다. 아빠는 결국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융자를 더 얻어내었다. 할머니와 두 삼촌들이 살 전셋집을 얻기 위해서였다. 차를 타고 서울 외곽으로 20여 분은 더 나가야 했지만 출근할 사람이 없으니 교통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마침 집이 비어 있어서 이사도 언제든 가능했다. 노인네 혼자 내보내는 것보다 아들들을 같이 내보내니 마음이 편하다고 아빠가 말했다. 역시 아빠는 할머니에 대해 마음을 쓰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아빠는 어린아이처럼 부풀어 있었다. 할머니가 나타난 이후로 아빠는 이렇다 할 광고 아이디어를 짜내지 못하고 있었다.
옛날로 돌아가기만 하면, 새벽 조깅만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며 기뻐했다. 아빠에게는 새벽 조깅 시간이 체력 단련뿐 아니라 혼자 머리를 집중하는 황금의 시간이었다고 했다. 나 역시 희망에 들떠 잠을 설쳤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자유로운 내 시간, 대학 진학의 꿈, 그 모든 행복이 다시 주어지는 참이었다. 옛날로 돌아간다는 말을 아빠와 나는 서로 마주칠 때마다 마법의 주문처럼 외워되었지만 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 어쩌면 엄마는 옛날로 같이 돌아갈 수 없을지 몰랐다. 이삿날인 일요일 아침은 날씨도 상쾌했다. 전셋집에서 쓸 가구들은 충분했다. 식탁에, 경대에, 의자에, 소파까지 할머니가 주워놓은 크고 작은 가구들이 용달차에 가득했다. 마지막으로 꽃 화분을, 그리고 헌 소파에 올라앉은 큰 삼촌에게 다리 저는 강아지를 넘겨준 뒤에 우리는 오래오래 손을 흔들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와 삼촌들이 집을 떠났으며 우리는 완벽하게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엄마의 목소리는 밝지 않았다. 집에 가기는 해야겠지. 급할 거야 없잖니?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데 슬그머니 안방으로 들어가는 아빠의 뒷모습이 보였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렇다고 아빠를 위로할 말도 딱히 생각나지 않았다. 연말이 끝나고 설날을 맞았다. 아빠와 나는 둘이서 오붓하게 떡국을 먹었다. 하루 종일 한방눈이 쏟아지는 날도 있었다. 봄날처럼 날씨가 푸근하여 비가 뿌리는 날도 있었다. 엄마로부터 집에 오겠다는 연락을 받은 것은 할머니와 삼촌들이 떠나고도 한 달 만의 일이었다. 나는 발에 모터를 단 듯 빠르게 움직였다. 냉장고에 있던 할머니의 반찬들, 그런 대로 먹을만 하던 김치와 깍두기들까지 음식물 쓰레기통에 부어버렸다. 온 집안의 벽과 바닥, 모든 가구들을 돌아보고 쓸고 닦기 시작했다. 아빠는 내가 불러준 음식 재료를 사러 슈퍼로 뛰었다. 엄마가 즐기는 해물 파스타와 과일 샐러드를 시간 내에 준비하느라 아빠와 나는 눈코 뜰 새 없었다. 엄마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빠와 나는 바짝 긴장해 있었다. 아빠는 그동안 훨씬 더 섹시해졌다는 칭찬을 세 번이나 되풀이하며 무안해했고, 나는 어떤 다른 이야기를 끄집어내어도 엄마가 없어 너무 외로웠다는 말로 맺게 되는 데 대해 내가 이렇게 말솜씨가 없었는지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엄마 혼자 조용했다. 파스타나 샐러드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이 없었고, 거실로 옮겨 앉아 차를 마시면서도 엄마는 초대받은 사람처럼 자세를 흐트리지 않았다. 오랜만에 공원 산책 어때요? 어제 눈이 왔잖아요. 나무마다 눈꽃이 활짝. 내 말을 가로막은 것은 현관벨이었다. 현관문으로 사람들이 들어섰다. 강아지를 아는 할머니와 큰 삼촌, 그리고 작은 삼촌이었다. 뭐야? 너희들이 왜 와? 아빠는 엄마의 얼굴을 돌아보며 당혹해했다. 삼촌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주방을 지나 창고방으로 들어갔다.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강아지를 쓰다듬었다. 작은 놈이 길을 가는데 웬 깡패가 시비를 걸더란다. 어쩌다 보니 주먹이 오가고, 맞은 걸로 치자면 되레 우리 쪽이 더 맞았는데도 한 방 잘못 친 게 그 깡패의 눈을 쳐서는 어떡하니? 이제 한겨울인데 저 어린 놈 감옥에 넣을 수는 없고, 내가 해준 전세금 찾아서 병원비하고 합의금 줬다. 싸우면 뭐하니? 그 깡패놈도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고 하는 노릇인걸. 그나저나 식탁이며 소파가 걱정이다. 전세집 뒷마당에 불여놓았는데 오다 보니 눈발이 날리는구나. 비닐포대야 씌워놓았어도 땅바닥도 축축하고. 하랑으로 가서 엄마를 만났다. 엄마가 집에 다녀간 지 열흘 만이었다.
엄마가 약간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아빠랑 다시 합칠 수는 없어. 사실 내가 아이를 가졌거든. 물론 아빠의 아이는 아니야. 이번에는 낳으려고 해. 할머니도 그러셨잖니. 여자는 아이를 낳아봐야 한다고. 나는 너무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아빠에게 얘기하셨느냐고 물었다. 아직 말하지 못했다고 했다. 말하기가 영 힘이 든다고 했다. 내 입장은 알지만 너를 받아들일 수도 없어. 내 아이랑 너를 똑같이 대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나는 자리에서 얌전히 인사하고 돌아섰다. 물론 내가 엄마를 찾아간 이유가 골치 아픈 아빠의 가족들을 떠나 엄마에게 옮겨안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나를 입양한 사람도 아빠일 뿐 아니라 아빠, 엄마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라면 나는 당연히 아빠였다. 엄마의 마음을 되돌려 집에 돌아오게 하려는 내 나름대로의 시도였을 뿐이었다. 화랑문을 나서는데 엄마가 뒤에서 나를 불렀다. 엄마와 나는 화랑 앞의 화단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크리스마스가 지난 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자잘한 꽃등을 거미줄처럼 뒤집어 쓴 나무들이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이 켜지는 밤에는 그런대로 예쁘겠지만 그것도 나무가 원한 바는 아니고 나무 입장에서 보자면 고급 화랑 앞에 뿌리를 박은 것이 도리어 불행인지도 몰랐다.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기분이었어. 뿌리를 땅에 박지 못하는 물풀처럼. 어디론가 떠내려 갈까 봐 항상 외롭고 위태로웠어. 엄마가 내 팔짱을 꼈다. 우습게도 할머니 덕에 깨달았어. 할머니 때문에 밤새 갈등하는 아빠를 보면서 30여 년이나 지난 후에도 저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면서도 단칼에 잘라낼 수 없는 관계가 부모 자식이구나 하는 거. 왜 그동안 내가 불안했는지 알 것 같았어.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도 남편과 한 몸으로 묶일 끈이 없다는 게, 끊을 수 없는 끈이 없다는 게 바로 외로움의 정체였어. 너희 아빠에게 정말 미안해. 나도 깔끔하고 세련되게 평생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었거든. 어찌되었거나 너희 아빠도 외롭지는 않겠지. 식구들을 먹여 살리느라 힘들고 구차스럽기는 하겠지만. 저야말로 아빠나 엄마 곁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네요. 엄마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가 떠난다면 아빠는 정말 힘들어할 거야. 어쩌면 내가 떠나는 것보다 더. 아빠에게 너는 아들 이상이었거든. 아빠 자신이었는지도 몰라. 아빠가 꿈꾸었던 이상적인 가정. 그 중심에 항상 내가 있었으니까. 내가 커가는 것을 보면 이상스레 가슴이 뛴다고 했어. 똑똑하고 귀여운 너를 만난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말도 수없이 했고.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겠지. 내 앞날이 걸린 문제니까. 아빠도 그런 대로 살아갈 거야. 누구든 어떻게든 살아가게 마련이지. 집에 들어와 벨을 눌렀는데 아무 소리가 없었다. 열쇠로 현관문을 열었다. 할머니도 거실에 누워있을 큰 삼촌도 보이지 않았다. 옷방에 가보았다. 천막집 안에도 할머니는 없었다. 외출한 모양이었다. 나는 천막집에 기어들어가 할머니처럼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웠다. 할머니 말대로 천막 속은 아늑했다. 천장이 너무 높아 어림없지도 않고 너무 낮아 답답하지도 않았다. 이불을 투과한 은은한 분홍빛의 햇살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내 몸을 물들였다. 갑자기 나는 내가 지하실 꿈을 거의 다 꾸어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내려서고 또 내려섰으니 바닥에 가까이 닿았을 수도 있었다. 지하실 계단이 아무리 깊다 해도 계단 하나하나가 제멋대로 생겨먹어 사람의 마음을 번번이 불안하게 한다 해도 언젠가는 끝나는 것이 당연했다. 계약이었다. 한 달만 지나면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참이었다. 오랜만에 아빠 차를 타고 학교로 향했다.
외국에 나가야겠어. 언제 돌아올지 몰라. 열흘이 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 아빠가 운전을 하면서 지나가는 말처럼 말을 꺼내었다. 어디로 가시는데요? 아프리카 아니면 중남미의 작은 섬. 집도 내놓았어. 은행 이자도 만만찮거든. 할머니와 삼촌들은요? 잘 지내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의 생활비와 학비는 내 통장에 넣어놓을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시는 아빠를 볼 수 없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입술에 침을 발랐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대요. 길어야 석 달이래요. 뛰어난 거짓말쟁이 할머니의 손자, 잘나가는 광고맨 강희명의 아들. 나는 지금 최지훈도 심지훈도 아니었다. 바로 강지훈이었다. 애쓸 것 없어. 너는 내 앞날만 생각해. 석 달이라잖아요. 그 정도는 돌봐드려야죠.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아빠가 피식 웃었다. 요새 의술이 좋다. 석 달 후면 또 석 달이 연장될지도 몰라. 석 달이 3년 되고 30년이 될지도 몰라. 30년 후의 걱정까지 오늘 할 건 없죠. 석 달 걱정도 만만찮으니까요. 그리고 아파트야 사실 이사할 때도 되었어요. 쓸데없이 커서 치우기만 힘들고 집이 줄어들면 뭐 파출비는 포기할게요. 대학이야 장학금 받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 어떻게든 살게 마련이죠. 참, 저는 제 진로를 정했어요. 펀드 매니저요. 까짓건 하다가 안 되면 돈 갖고 튀려고요. 그때 저랑 같이 떠나세요. 아프리카든지 중남미의 섬이든지. 한동안 앞만 노려보던 아빠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좋든 싫든 나는 저 사람들을 책임져야 할 거야. 매일 매순간 불행해하고 저 사람들에 대해 이를 갈면서도 결국 어떻게든 내 살아있는 시간들은 메워지겠지. 너까지 고생할 건 없다. 아빠. 나는 아빠를 바라보았다. 설마 저를 고아원에 다시 보낼 생각은 아니시죠? 아빠도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왼팔을 뻗어 아빠의 어깨에 올렸다. 아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제게 주민등록증이 나올 때까지 제 아빠가 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빠에게 무슨 일이 있건, 제게 무슨 일이 생기건, 적어도 그때까지 저는 아빠 아들이잖아요. 아빠의 가족이 바로 내 가족이잖아요. 저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한 내 미래는 없다. 대학 진학은커녕 없는 살림 꾸려가랴, 저 사람들 뒤치다거리하랴, 고생만 할 거야.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가능성이 있겠다 싶으면, 내가 마음이 약하다 싶으면 저 사람들은 평생 내 등에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을 거야. 대신 제게도 식구들이 생기잖아요. 사랑하는 아빠랑 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할머니랑 삼촌들이요. 지금 저만 떼어내시면 제가 너무 외롭잖아요. 나는 엉거주춤 일어나 아빠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아빠의 뺨에 뽀뽀했다. 아빠, 사랑해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정말이야? 너 정말 내 옆에 있을래? 아빠가 천천히 내게 물었다.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나를 힘차게 끌어안았다. 학교 앞이었다. 지나가는 아이들이 이따금씩 차 안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뭐, 아빠랑 내가 껴안고 뽀뽀하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었다. 아빠와 몸을 떼고도 우리는 손을 맞잡은 채로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바깥을 내다보니 아이들이 뛰어가는 중이었다. 나는 깜짝 놀라 가방을 등에 메었다. 지각이에요. 운동장 돌게 생겼네. 하여간 여행은 다녀오세요. 머리도 식힐 겸. 차문을 닫으며 나는 빠르게 말을 이었다. 외국으로는 나가지 마시고요.
비행기는 무슨 비행기? 은행빚이 얼만데? 요새 아빠들은 정말 키우기 힘들어. 툭하면 가출하겠다고 시비나 걸고. 집에서 봐요. 서둘러 뛰기 시작했다. 너무 당당하게 말했나 슬그머니 겁도 났다. 그러나 다음 순간 나는 가슴을 폈다. 고아원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내 사랑하는 아빠, 마음 약하기 짝이 없는 아빠를 챙겨줄 사람이 아무래도 나밖에 없었다. 아침 토스트도 그렇고 휴대폰에 지갑에 열쇠까지 아무데나 흘리고 찾아 헤매는 그 버릇도 그렇고. 야, 아들! 찾기를 보니 아빠의 차가 내 곁을 따라오고 있었다. 혹시 내가 내 친아빠 아닐까? 우리 유전자 검사 해볼래? 사실 내가 10여 년 전에 꽤 바람을 피웠거든. 그 여자들 중에 최씨도 있었거든. 사랑하는 아들, 너 엄마 성을 땄을 수도 있잖아. 안 그래? 빌어먹을. 같은 반의 수다스러운 여학생이 바로 내 곁을 스쳤다. 아빠와 내 대화를 들었을 수도 있었다. 농담하지 마세요. 아빠같이 대책 없는 부모를 평생 책임지다니. 제가 돌았어요. 확실히 해둬요. 고3 때까지만이에요. 솔직히 너 나만 한 아빠 흔치 않다. 아빠라고 다 똑같은... 아빠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는 없었다. 교문이 닫히는 중이었다. 다 듣지 않아도 나는 환히 알고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 세상에서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래 봬도 아빠가 네로라 하는 광고맨이야, 임마. 기분 좋게 술을 걸친 날이면 내 뺨에 쇠솔 같은 턱을 문지르며 아빠가 읊어대는 말이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들으시면서 화가 나진 않으셨나요? 그 뻔뻔하다 못해 얄미운 사람들 때문에요. 저는 좀 그랬거든요. 읽는 내내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있을 수 있는 것일까? 하면서 끝이 어떻게 될지 무척이나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읽었죠. 이 소설의 화자는 중학교 2학년이 된 소년입니다. 소년의 눈으로 본 어떤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소년의 어린 시절부터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겪게 된 이상하고도 기괴한 가족의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을 어떤 성장 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다 현대의 가족이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가족 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다 보니까 가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주인공인 소년은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처음 어떤 가정으로 입양이 되었다가 파양이 되어 다시 돌아온 고아 소년입니다. 그 후에 다시 지금의 가족에게 재입양이 된 아이죠. 이 아이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아이에게 가족은 나면서부터 주어진 끊을 수 없는 관계는 아닙니다. 소년에게 가족은 언제든 다시 해제될 수 있고 언젠가 다시 끊어질 수 있는 시한부적인 관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소년은 현재의 이 관계 속에서 그들의 아들 역할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가족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소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엄마라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가족이라는 구성체에 대해 별로 깊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걸 어디에서 느꼈냐면은 광고맨인 아빠 강 씨가 아이를 낳기 싫어서 아이를 입양하는 과정에서 느꼈는데요.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정말로 신중한 일이고 또 참으로 숭고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어느 정도 자란 아이들 중 자신들 입맛에 맞는 공부 잘하고 외모도 괜찮은 아이를 마치 진열대에서 상품을 고르듯이 골라서 입양을 하고 또 그 아이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같이 살게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걸 봤을 때 그들은 가족의 구성원을
언제든 쉽게 바꾸거나 버릴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광고맨 강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데는 아마 그가 어릴 때 자신과 누이 동생과 아버지를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떠난 어머니에 대한 깊은 반감 때문이었을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부 앞에 30년 전에 강을 버리고 떠났던 어머니가 불쑥 찾아오면서 이들 부부와 소년의 생활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어머니가 밖에서 낳아서 기른 두 아들까지 이 집에 들어오면서 단란했던 일상은 완전히 망가져버립니다. 저는 그의 어머니의 그 오만하고 뻔뻔한 행동을 보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 아마 어떤 분들은 나라면 당장에 쫓아내버렸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광고맨 강씨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좀 답답하게도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모질게 마음먹고 어머니와 함께 그 두 사람을 내쫓으려면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다름 아닌 피로 묶인 가족이라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 삶을 망가뜨려도 함부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혈연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소년의 아빠는 겉으론 어머니를 경멸하고 미워해도 그의 속 내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좀 답답하죠. 광고맨 강이 자신의 어머니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아내와는 헤어지게 되는데요. 작가는 아내로선 남편과 어떤 혈연의 끈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찾아든 어머니와 삼촌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막무가내식 생활 방식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부부 사이에 낳은 자식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보기에 만약에 그랬다면 아내는 그렇게 쉽게 떠나진 못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내는 그것을 나중에 깨달았던 겁니다. 아무리 증오하고 미워하면서도 단칼에 잘라낼 수 없는 관계가 부모 자식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남편과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도 왜 그동안 자신이 외롭고 불안했었는지를, 그건 둘 사이에 끊을 수 없는 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작가는 아내의 말을 통해서 가족은 결국 끊을 수 없는 어떤 관계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증오와 미움이 그 관계를 훼손했더라도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새로운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혈연에 의해서 연결된 관계는 아닐지라도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가족으로서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면 이 또한 혈연 가족만큼이나 끈끈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소년의 이름이 이젠 최지훈도 심지훈도 아닌 진짜 광고맨 강의 아들 강지훈이 된 것처럼요. 이러한 새로운 가족관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영수 작가의 단편소설 광고맨 강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작품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때까지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봬요.